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를 받은 김태규라고 합니다. 오늘은 ICAC 가이드라인 교육 중 마지막 날, 마지막 섹션 중첫 번째 연자로 제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Q트리오라고 불리우는 ICAC 가이던스 8, 9, 10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좀 자세하고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텐츠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ICAC 가이던스 8, 9, 10에 대한 사전적인 인트로덕션을 먼저 개최를 하고요. 그다음부터는 8, 9, 10 순서대로 챕터 1, 2, 3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ICAC 가이던스 8, 9, 10을 다 한데 모으면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QBD랑과 연관이 될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ICH 컨셉에는 어쨌든 이제 우리가 퀄리티 바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설계 기반 품질 고도화, 그다음에 설계 공간이라고 하는 디자인 스페이스, 그다음에 이제 DOE라고 하는 실험 계획법, 그다음에 중요 품질 특성이라고 하는 또 핵심 품질 특성이라고도 합니다. 라는 CQA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크리티컬 프로세스 파라메터라고 하는 핵심 공정 변수들, 그 다음에 컨트롤 스트래티지에서 관리 전략들을 나눠서 ICAC QBD를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QBD라고 하면 많은 부분에서 좀 많은 용어들이 난제하고 있죠, 그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QBD에서는 이 리스크 베이스드 온 어프로치라고 하는 위험 기반에 근거한 이러한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그죠? 가장 먼저 우리가 좀 QBD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ICAC 가이던스 Q8에 의해서 우리는 QTPP라고 하는 그 퀄리티 타겟 프로덕트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용어를 접하게 될 것이고요. 퀄리티 타겟 프로덕트 프로파일에서 근거한 CQA에 대한 날리지. 자, 우리가 CQA라고 하면 크리티컬, 그러니까 중요 품질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 QC 테스트 릴리즈 항목들 또는 인 프로세스 컨트롤, 그다음에 또 특성 분석 항목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CQA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CPP라고 하는 또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크리티컬 프로세스 파라메터라고 합니다. CQA는, 그러니까 즉이 CPP라고 하는 것은 CQA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 것인가, 즉 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인자들을 잘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셀렉션한 후에 그것이 얼마만큼 영향이 있을까를 다뤄서 우리가 영향의 임팩트가, 영향도가 높으면 CPP라고 하고 영향도가 낮게 되면 우리가 난 CPP라고 규정을 하기도 하죠. 네,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이제 ICAC 가이던스 8, 9, 10을 잘한데 모아서 QBD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QBD가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라고 이렇게 하면, 가장 잘 그래도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미국 FDA 가이던스인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에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좀 현실적으로 빠를 것 같습니다. 자, FDA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이 2011년도에 이제 시작이 됐죠. 그 내용들을 상세히 살펴보면,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은 이제부터 이제 3스테이지로, 그러니까 세 번째, 세개 스테이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첫 번째 스테이지가 공정 설계라고 하는 프로세스 디자인 부분입니다. 그 프로세스 디자인 부분이 대부분의 그 QBD 내용을 좀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정 설계를 할 때부터, 즉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의 시작은 공정 설계, 즉 프로세스 디벨롭먼트 단계부터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흔하게 알고 있는 공정 적격성 평가라고 하는, 우리가 PPQ 배치라고 하죠. 프로세스 퍼포먼스 퀄리피케이션 배치라고 하는 PPQ 배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러면 우리는 설계 기반 품질 고도화에 따라서 어떤 디자인 스페이스도 만들게 되고, 어떠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뭐랩 스케일일 수도 있고, 뭐 파일럿 스케일일
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이 커머셜 스케일에서 얼마나 대변성 있게, 재현성 있게 구현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우리는 공정 적격성 평가. 이것을 우리는 PPQ 배치라고 이렇게 합니다. Process Performance Qualification. 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것을 검증하는 단계, 모니터링하고 검증하고 버리피케이션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 이러한 가이던스를 프로세스 밸리데이션 가이던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ICSC 가이던스에서 QBD를 담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앞서 설명드렸듯이 ICSC 가이던스 8, 9, 10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가이던스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Q8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파마시티컬 디벨롭먼트라고 하죠. 이것은 이제 2005년도에 코어 가이드라인으로 채택이 되었고 대부분의 회원국들에서 2009년, 10년도에 이것을 이제 채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한 콘텐츠는 우리가 퀄리티 바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QBD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Q9은 퀄리티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온 가이던스인데요. 2005년도에 나와서 2006년도에 대부분의 회원 국가에서 이것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컨텐츠는 무엇이냐면 퀄리티 리스크 매니지먼트입니다. 퀄리티 리스크 매니지먼트. 무엇을 담고 있냐면 어떤 개발, 의약품의 개발 단계나 그 다음에 제조 단계나 뭐 유통 단계나 이런 단계들 전체적인 걸쳐서 리스크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품질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의 관점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는 가이던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Q10이라고 하는 가이던스가 이제 있죠. Q10은 파마시티컬 퀄리티 시스템입니다. 마찬가지로 2006년도에 대부분 국가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만 해도 품질 시스템이라고 하면 어떤 GMP 퍼실리티에서 우리가 유지 관리해야 되는 어떤 이러한 수준 정도를 우리가 퀄리티 시스템이라고 했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그 API나 그 파이널 드롭 프로덕트를 포함해서 이것을 연구 개발하고 제조하는 전체 단계에 거쳐서 우리는 퀄리티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런 것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GMP에 국한되어 있던 것이 이제 연구개발을 포함해서 공정개발 단계부터 이제 퀄리티 시스템을 적용한다. 이렇게 컨셉이 바뀌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나 제조회사들에서는 QBD의 채택을 그 다음에 도입을 많이 추진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어느 순간부터 채택이 되었는가라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2006년 당시에 어떤 ICH 가이던스 Q9이 되고 Q8도 그 무렵부터 우리가 적용을 하기 시작했죠. 그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에 우리가 FDA의 프로세스 밸리데이션 가이던스가 개정이 되면서 대부분의 QBD 적용을 프로세스 밸리데이션 가이던스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지 1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시점이 2013년도 시점이 어떤 QBD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것이 아닐까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부분의 ICH 가이던스 8, 9, 10은 어떤 잘 아시다시피 가이던스이죠. 그죠? 가이던스는 규제는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이 가이던스를 기초로 우리는 과학적인 난리지와 위험에 기반해서 우리는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떤 이런 것들이 총 망라되면서 우리는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갖출 수 있다. 그 다음에 오전 세션에서도 이제 제품 그 전 주기에 걸친 어떤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하셨죠. 그죠? 그래서 제품 수명 전체에 적용 가능하도록 이것을 도입하고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가이던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8, 9, 10이라고 한 ICH 가이던스를 이제 우리는 Q트리오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따가 뒷부분에서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챕터에서는 ICCQ8에서 파마시티컬 디벨로먼트, 즉 의약품 개발과 관련된 가이던스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약품 개발에 대한 부록은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의약품의 개발적인 부분. 거기에는 이제 의약품의 구성성분, 원료의약품 첨가제를 포함해서 의약품의 설계, 물리학적 특성들, 그 다음에 제조 공정의 개발 경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부에서는 의약품의 개발 부록에서 해당하는 부분들, 즉 의약품의 개발 요소, 제품의 품질 목표, 중요 품질 특성 CQA라고 하는, 그 다음에 유해평가라고 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 이점 사항에서는 설계 공간, 디자인 스페이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요. 2.5항에서는 관리 전략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ICC 가이던스 Q8, 즉 목적인데요. 목적은 MM 시리즈의 CTD 형식에 제출된 가운데 우리가 3.2.P.2라고 하는 의약품 개발에 서술되어야 될 내용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개발과 제조 공정에 있어서 과학적인 접근 방식과 품질 유해 관리를 적용해서 확보한 정보를 또 기술하게 되어 있고요. 의약품 개발항은 심사자와 실사자에게 제품 및 제조 공정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의약품 개발항은 심사자와, 그러니까 즉 CMC 리뷰어가 됐던 GMP 인스펙터가 됐던 이런 개발 심사자와 실사자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또는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제품과 제조 공정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우리가 이것을 프로덕트 언더스탠딩 또는 프로세스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데, 이런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해서 그것을 설득력 있게, 그 다음 과학적으로 접근 방식을 통해서 품질 유해 관리를 적용한 이러한 기술들을 기술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의약품 및 제조 공정 개발을 위한 과학과 위험 기반의 접근법, 그죠?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이 부분인데요. 즉 이제 설계 공간 및 유연한 규제 접근 방식의 개념을 ICCQ8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이 유연한 규제의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전 섹션에서 Q12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는 이 유연한 규제의 접근 방식, 즉 우리는 QBD적인 어프로치를 했다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허가의 변경이나, 그죠, 허가의 속도나 이런 것들을 아주 좀 유연하게,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도 제품을 개발하는 제조사 역시도 그 프로세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고 있음으로써 제품에 대한 퀄리티를 상승시키고 제품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이러한 접근 방식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QBD 개념의 도입과 QBD 개발 접근법과 설계 공간,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ICC 가이던스 Q8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대부분의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세스 파라메터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CQA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이것이 이제 CQA에 영향이 있는 정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CQA에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품질의 변동성이겠죠. 품질이 변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런 변할 수 있는 파라메터들은 예를 들어서 온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압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머티리얼도 뭐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품질, 자 CQA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불순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함량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CQA들이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의 파라메터들이 얼마나 우리 CQA를 흔들 것이냐, 영향을 줄 것이냐를 가지고 우리는 CPP를 구할 수 있겠고요. 어떤 그 관리 전략의 일환으로서 우리는
허용 가능한 수준들을 정해야 되는데 이러한 레인지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NOR 레인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또는 뭐 최근에는 뭐 PAR 레인지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NOR 레인지는 노멀 오퍼레이셔널 레인지.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가동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고 프로븐 억셉터블 레인지라고 하면 알려진 범위, 즉 날리지 스페이스 또는 디자인 스페이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레인지를 우리가 밝혀내는 활동들,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당연히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러한 레인지가 설정됐다면 그 레인지에 맞게 어떻게 관리를, 전략을 수립할 것이냐. 즉, 만약에 온도와 압력이, 만약에 크리티컬한 프로세스 파라미터였다. 그죠? 중요한 공정 변수였다고 하면 우리는 온도를 어떻게 교정할 것이고 온도를 어떻게 모니터링할 것이고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좀 관리해야 될 사항들이 있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압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력이 중요한 프로세스 파라미터라고 선정이 됐다 그러면 이 압력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압력을 어떻게 또 모니터링할 것이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관리 전략을 세워서 우리가 밝혀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ICCQ8에서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의약품 개발 접근 방식에 대해서 쭉 개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의약품 개발을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퀄리티 타겟 프로덕트 프로파일, 즉 QTPP라는 것을 우리는 밝혀내야 되는데요.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감안해서 원하는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달성해야 할 예측적 품질 특성을 요약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측적 품질 특성이라고 하면 자, 여기서 답이 나왔죠. 안전성과 유효성, 품질 기준입니다. 그죠? 대부분의 퀄리티 기준은 세이프티와 에피커시를 감안해야 됩니다. 그죠? 그 세이프티와 에피커시를 감안해서 퀄리티를, 제품 목표를 설정하는 것. 이것이 QTPP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설정된 QTPP를 기반으로 우리는 CQA에 대한 중요 품질 특성을 규명해야 되는데 우리 CQA라고 하면 제가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QC 테스트 항목들이나 인프로세스 컨트롤 항목들이나 특성 분석 항목들을 대부분 CQA라고 규정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CQA는 보시면 여러분들 익숙하신 단어들이 있죠.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특징이나 특성. 우리 흔하게 말하는 기준 및 시험법이죠. 그죠? 자, 그렇게 CQA를 찾아낼 때는 우리는 중요한 부분이 QTPP에서 언급했듯이 세이프티와 에피커시의 영향이 얼마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일까를 가지고 CQA를 규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CQA를 규정할 때도 역시 리스크 어세스먼트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는 단위 공정 또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핵심 공정 변수들을 찾아낼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모든 공정에 대해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과연 우리의 공정 변수들이 온도가 됐던, 압력이 되었건, 회전 속도, 뭐 RPM이 되었건 이러한 파라미터들이 CQA에 영향이, 즉 잠재적 영향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기법을 활용해서 이것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잠재적인 포텐셜한 CPP를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이거를 선별해 내게 되면 그다음은 적절한 뭐 이 실험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적절한 방법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이 디자인 오브 익스퍼리먼트라고 하는 DOE죠. 그죠? 그래서 DOE적인 기법을 활용해서 또는 뭐 기타 다른 방법을 활용해도 상관없습니다. DOE적인 기법을 활용해서 우리는 디자인 스페이스라고 하는 설계 공간을 제시할 수 있겠고 디자인 공간이라고 하는 설계 공간을 제시하면서 우리는 CPP냐 또는 뭐 난 CPP냐, 그러니까 중요한 공정 변수냐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공정 변수냐 이런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 단계는 우리는 그러한 중요한 공정 변수냐 아니면 중요한 품질 특성이 있느냐 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는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 그 다음에 관리 전략을 어떻게 우리 공정에 자연스럽게
녹여드릴 것인가에 대한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이러한 것 자체가 제품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 걸쳐서 우리는 품질 개선 활동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QTPP와 CQA에 대한 리스크 어세스먼트, 즉 CQA, 즉 품질 특성이잖아요. 그죠? 품질 특성을 안다는 것은 우리는 프로덕트 언더스탠딩, 제품에 대한 이해죠. 그죠? 우리 제품에 대한 품질 특성, 세이프티는 어떻게, 에피커시는 어떻게, 그죠? 이러한 부분들을 다 우리는 프로세스 언더스탠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한 품질 특성들을 움직일 어떤 파라메터들을 선별해내고 그 파라메터가 크리티컬하냐, 난 크리티컬하냐를 규정짓고 하는 것들, 즉 프로세스에 대한 특성 분석이죠. 그죠? 프로세스의 특성은 우리는 프로세스 언더스탠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텐셜한 CQA가 실제적으로 CQA에 얼마만큼 영향이 있을 것인가를 규정해서 CPP 또는 non-CPP. 그럼으로써 우리는 또 자연스럽게 디자인 스페이스, 즉 디자인 스페이스 내에서도 우리는 NOR, 셋포인트는 당연히 나올 것이고요. 그죠? 옵티마이제이션은 당연히 될 것이고 셋포인트 내에서 NOR 레인지, 파 레인지와 같이 우리는 디자인 스페이스를 구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Q8에 대한 예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 기법은 잠시 후에 Q9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부분 이제 프로세스 매핑으로부터 이제 공정을 하나하나 분석해내는 좀 위험 기반에서 분석해내는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자, 이 표는 일반적인 바이올로지컬 프로덕트에서 쓰이는 공정 단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워킹 셀 뱅킹으로 시작을 해서 워킹 셀 뱅킹을 해동을 해서 시드 컬처 단계를 거치고 메인 컬처를 가는 단계다라는 가정하에 우리는 이제 각각에 대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겠죠. 그때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쓰이는 부분이 커스 앤 이펙트 다이어그램, 우리가 피쉬본이라고 하죠. 이러한 어골도를 많이들 하는데요. 즉 우리의 CQA가 여기니까 대부분 이제 CQA입니다. CQA를 영향을 끼칠 파라메터들이 도대체 무엇들이 있느냐를 피쉬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씩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요.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잠재적인 프로세스 파라메터일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코스 앤 이펙트 다이어그램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코스 앤 이펙트 다이어그램에서 우리가 선별된 잠재적인 파라메터들, 여기 있듯이 뭐 템퍼레이처가 됐건 뭐 pH가 됐건 뭐 RPM이 됐건 뭐 DO가 됐건 거기에 우리는 적절한 CQA를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즉 CQA라고 하면 품질과 품질 중에서 세이프티와 에피커시에 영향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CQA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러한 파라메터들이 CQA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을까?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있을까? 이거에 대한 디텍터빌리티는 어느 정도 될까? 자, 그것을 우리는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할 때 사용하는데 예시로 보여드리는 것이 FMEA 방법입니다. 자,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라고 하거든요. FMEA법은 Q9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이 온도가 어떤 CQA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 것이냐, 어느 정도의 심각성이 있을 것이냐, 어느 정도의 추적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를 각각 살펴본 후에 어떻게 리스크 프라이오리티 넘버라고 하는 RPN 스코어를 가지고 각각 하이 리스크냐, 로우 리스크냐, 미들 리스크냐를 규정할 수 있겠죠. 그러한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리스크 어세스먼트로 수행된 것들은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팩터, 단일 팩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뭐 온도 하나만 가지고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파라미터들은 하나만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온도가 됐건 뭐 pH가 됐건 그죠? 뭐 RPM이 되었건 이러한 에지테이션이 되었건 이런 부분들을 한데 모아서 실험을 할 때 가장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DOE 기법인데요. DOE 기법은 DOE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적은 실험량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알아내자라는 것이 이제 DOE의 목적인데요. 그렇게 쓸 수 있는 툴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DOE 설계법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최근에는 뭐 풀 팩토리얼 디자인도 많이 쓰기도 하지만 최근에 이 커스텀 디자인 방법들도 적절히 활용해서 우리는 DOE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파라메터들이 예를 들어서 뭐 RPM이 되었건 온도가 되었건 어떤 파라메터들이 각각 우리의 CQA 영역, 이 부분이 이제 CQA죠, 그죠? 여러 가지 CQA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CQA들을 이 네 가지의 파라메터들의 영향도를 분석해서 우리는 시뮬레이션도 통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해보지 않은 여러 배치의 런을 예측적으로 해서 우리는 OS 레이트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뭐 PPM, 100만 분의 1이라고 그러죠. 그죠? 100만 분의 1 페일류 레이트를 우리가 또 알 수 있고요. 역으로 얘기하면 또 성공률도 예측해 보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디자인 스페이스를 찾아낼 수 있겠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디자인 스페이스를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에 해당하겠죠. 어떤 뭐 플로우 레이트가 됐던 어떤 뭐 pH가 되었건 이런 영역에서 각각의 우리가 알고 있는 디자인 스페이스 영역을 적절하게 찾아내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셋 포인트가 여기서 옵티마이제이션 포인트가 결정이 될 것이고요. 이 설계 공간 내에서 NOR 레인지나 뭐 프로브 노셉터블 레인지 등이 재현성 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Q8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번에는 Q9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9은 QBD 컨셉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GMP 영역에서의 장비의 선정, 그 다음에 뭐 컨타미네이션을 어떻게 줄일까, 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들, 제조에 대한 페일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라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Q9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Q9은 이제 당연히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죠. 그죠? 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의 중요 품질 특성이 임상 시험에 사용되었던 것과 일치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요. 이러한 것은 결국은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위해의 중대성을 종합해서 규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ICHQ9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Q9에서 말하고 있는 목적은 체계적인 품질 위해 관리를 제공하는 데 있겠고요. 당연히 이러한 Q9은 품질 관련 문서와 독립적으로 뒷받침해서 제약업계와 규제기관의 그 기존 품질 절차, 기준, 표준, 가이드라인을 보완하는 기초자료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적용 범위는 의약품의 품질의 다양한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품질 유예 관리의 원칙과 도구의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원료 의약품과 완제 의약품, 생물학적 제재 및 생명공학 의약품, 이런 전체적인 의약품에 걸쳐서 개발 활동과 관련된, 그다음에 제조 활동과 관련된 유통과 실사와 허가 신청, 검토, 다양한 부분을 포함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품질 유예 관리의 원칙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요. 품질 유예 평가는 과학적 기반을 지식을 기반으로 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보호와 연계되어야 됩니다. 자, 품질 유예 관리의 절차의 활동이나 형식이나 문서의 수준은 위험 수준에 비례해야 됩니다. 즉, 위험도가 높게 우리가 리스크 분석이 되었다 그러면 위험 부분을 다운시켜야 됐죠. 그죠? 그런 부분을 우리 리스크 리덕션이라고 그러는데 리스크를 줄이는 활동이나 형식이나 문서는 위험도가 높을수록 많아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ICHQ9 이 슬라이드 하나로 Q9을 대부분 다 설명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슬라이드를 하나를 가지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부연을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 표가 ICH 가이던스 Q9을 아주 함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표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런 것을 퀄리티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세 파트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리스크 어세스먼트 파트, 리스크 컨트롤 파트, 리스크 리뷰 파트가 될 것입니다. 그죠? 자, 리스크 어세스먼트 단계는 일반적으로 어디가 위험할까? 무엇이 위험할까? 어떤 파라미터가 위험할까? 어떠한 기계 장비가 위험할까?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것이 위험할까? 즉 위험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리스크 아이덴티피케이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스크를 찾았으면 이것을 분석을 해봐야죠. 정말 얼마나 위험할까? 이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두 번째 리스크 아날리시스를 합니다. 자,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럼 이러한 리스크가 적절한가? 평가를 해봐야겠죠. 그죠? 리스크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해 본다라고 해서 리스크 이밸류에이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평가된 것은 이제 드디어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죠. 자, 관리의 목적은 리스크를 다운시키는 겁니다.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거죠. 그게 어떤 실험적으로 보면 반복 실험을 통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요. 어떤 장비적인 측면, 공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검증 활동을 통해서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가 리스크 리덕션 단계죠. 그죠?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단계가 공이. 자, 리스크가 그러면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리덕션 됐느냐? 허용 가능한 수준. 그것을 어떻게 주기적으로 리뷰할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죠? 자, 주기적으로 리뷰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리스크가 처음에는 줄였다고 생각했는데 높은 리스크를 줄였다고 생각했는데 지내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 또 다른 리스크가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리스크가 또 다른 리스크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리뷰는 주기적으로 해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리스크 어세스먼트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리더십도 중요하겠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 리스크 관리는 프로세스 디벨롭먼트 파트, 뭐 QA 파트, QC 파트를 포함해서 전 분야가 전 전문가들이 모여서 함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리스크 분석을 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적절한 툴들을 이용해야 됩니다. 제가 방금 전 사례를 보여드렸듯이 뭐 PC번 다이어그램, 프로세스 매핑, 뭐 FMEA법, FMECA법, 뭐 HACCP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리스크 어세스먼트. 네, 아까 제가 뭐 대략적으로 표로 설명을 드려서 간단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Q9에서는 가장 첫 번째,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느냐? 그죠? 제품이 잘못될 수 있겠죠? 제품의 품질이 영향이 있으면 곧 환자에게 영향이 있는 거죠. 그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 뭐 확률도 뭐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리스크가 자주 일어나느냐? 또는 그 자주 일어나는 것조차 모르겠느냐? 그죠? 불확실성을 포함해서요. 자, 세 번째 질문은 그에 따른 결과는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인가? 즉, 품질이 잘못됐을 때 파급 효과는 환자의 생명과 연관될 수 있고요. 그죠? 잘못된 의약품을 만들어서 부작용 사례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결국은 환자와 연계된 활동들의 영향이죠. 그죠? 그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의 질문을 잘 묶어서 염두에 두고 리스크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리스크를 파악하는 단계, 그죠? 제가 그 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세 번째에서 얘기하고 있는 과거의 데이터, 그죠? 그다음에 이론적인 분석, 어떤 합리적인 의견, 그죠? 이러한 것들이 백그라운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치도 중요하고 문헌에서 나오는 내용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합리적인 분석과 합리적인 의견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가 리스크 분석 단계라고 그랬죠. 그죠? 리스크 분석은 어떤 파악된 요소, 우리가 잠재적인 요소들을 파악했으면 이것과 관련된 리스크를 추정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스크 분석이라 그럽니다. 자, 리스크 관리 도구는 리스크 추정에 의해 요소의 감지 능력, 즉 디텍터빌리티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우리는 리스크를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리스크를 평가할 때는 우리가 리스크가 높습니다. 또는 리스크가 뭐 중간입니다. 리스크가 낮습니다. 정도로 질적인 표현으로도 할 수 있고요. 스코어를 상대로 점수화해서 평점을 매겨서 이것이 뭐 100점 이상입니다. 40점 이상입니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각 제조사별로 우리 리스크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데피니션 해놓고 그에 대해서 실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리스크 통제 단계죠. 그죠? 리스크 통제 단계는 중요한 것은 리스크가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감축될 수 있느냐, 없느냐, 감축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자, 또한 의사결정자는 비용과 효과 분석을 포함해서 최적의 리스크를 통제하는 프로세스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리스크 통제의 질문,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리스크가 허용 가능한 수준 이상인가? 또한 리스크를 감축 또는 제거하는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반복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버리피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등등 거죠. 그 다음에 효과나 리스크 자원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은 어디인가? 예를 들어서 리스크가 프로세스 개발 단계에서 리스크가 높아서 이 리스크를 줄이려고 예산을 뽑고 그죠? 뭐 다 해봤더니 이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30억의 돈이 매출 규모가 예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리스크를 감축하는데 300억이 든다. 그럼 이거는 참 리스크 감축하기 힘들죠, 그죠? 300억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제품을 개발해도 마켓에 우리가 가지고 올 포션은 30억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리스크를 감축하는데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개발을 방향을 바꿔야 될까? 개발을 포기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ICC 가이던스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효과나 리스크나 자원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 이걸 찾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은 파악된 리스크의 통제 결과로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가?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죠? 항상 이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다 보면 새로운 리스크가 발전할 수가 있더라. 네, 이것은 꼭 리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리스크를 절감하는 활동들, 방금 설명드렸듯이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든가, 그죠? 리스크를 경감시킴으로써 그 위험도를 낮추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리스크의 절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리스크 감소 조치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하거나 또 다른 리스크의 위험성이 더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리스크를 진단한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리스크 변화의 변화를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검토 단계, 리뷰 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아까도 얘기했듯이 적절하게 잘 훈련되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사결정자나 뭐 이렇게 사람들을 구성을 해서 우리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잘 실시하고 이것을 문서화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품질 리스크의 존재 여부, 뭐 그에 대한 특성, 뭐 형태, 확률 이런 것들을 잘 모든 사항들을 잘 관리하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대상 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리스크 리뷰. 자, 리스크 관리는 품질 관리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부분이어야 됩니다. 자, 중요한 사안의 검토 또는 모니터 메커니즘을 당연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리스크 분석을 했다 그래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또 새로운 리스크가 발전하지는 않을까, 새로운 리스크가 또 어떤 형태로 변화하지는 않을까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그 리스크 자체가 어떤 계획적인 것이었는지, 계획이 없던 것이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또 관리해야 될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 검토 주기는 리스크 수준에 따라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 ICC 가이던스 Q9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툴들은 이렇게 많습니다. 그죠?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뭐 플로우 차트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프로세스 매핑들, 그다음에 코스 앤 이펙트 다이어그램, 뭐 FMEA법, FMECA법, FTA법, 해썹, 블라블라 이렇게 많은 방법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 적절한 방법들은 각 개발사, 제조사에서 선택을 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툴들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 FMEA법을 많이 활용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FMEA법에서 어떻게 리스크 어세스먼트 스코어링을 할 것이냐도 각 제조사에서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심각성이나 어떤 뭐 영향성 뭐 이런 부분들은 영향도 뭐 어떤 부분은 또 발생 가능성이나 뭐 불확실성, 그다음에 추적 가능성, 감지 능력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스코어를 뭐 1점부터 10점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뭐 낮음, 뭐 중간, 높음 등으로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각 제조사에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발생 가능성, 심각성, 디텍터빌리티 이런 것들을 잘 규정을 해놓고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느냐, 불확실성이 그럼 어느 정도 있겠느냐, 이것의 추적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등등을 가지고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겠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슬라이드의 반복인데요. 각각 그렇게 해서 어떤 불확실성이나 심각성이나 디텍터빌리티, 추적 가능성들을 각각 하면 우리는 RPN이라고 하는 리스크 프라이어리티 넘버가 만들어지겠죠. 그중에서 이제 리스크가 높은 것들 위주로 우리는 리스크를 리덕션하는 이러한 액티비티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제 ICH 가이던스 Q10에서 얘기하고 있는 PQS라고 하는 파마시티컬 퀄리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퀄리티 문화, 우리가 이제 퀄리티 문화라고 얘기하죠. 그죠? 어떤 품질 문화가 어떤 기반이 돼서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Q8과 Q9과 Q10 이런 것들이 다 완성적으로 가면 결국은 의약품의 품질이 완성된다. 이렇게 이런 것들의 수준을 점점 고도화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퀄리티 문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결국은 이제 품질의 방향이나 목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규제기관을 포함해서 인허가 방향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 거쳐서 우리의 품질이 잘 녹아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품질을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어떻게 GMP 레귤레이션을 지키면서 ICH 가이던스를 참조해 가면서 그런 것들은 결국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나 리스크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해서 품질의 의약품의 품질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의약품의 품질 시스템. 자, 결국은 이제 이런 지식 관리나 프로세스의 성능이나 제품 품질에 대한 관리 상태를 수집하고 유지 관리하는 주요 시스템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혁신과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해야 된다. 자, 의약품의 제품 수명 주기,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의약품의 성분이나 또 의약품에 적용을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또 관리 전략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Q10과 Q8이 즉 파마시티컬 퀄리티 시스템과 파마시티컬 디벨롭먼트의 결합은 유연한 규제 방식의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표를 보면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단계인 의약품 개발 단계. 의약품 개발 단계에서는 아직 사실은 이제 굿 매뉴팩처링 프랙티스를 따를 필요는 없겠죠. 그죠? 하지만 이제 대부분 가이던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뭐 굿 다큐멘테이션 프랙티스 GDP를 따르는 단계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럴 때는 결과적으로 이 부분부터 우리가 PQS에 따라야 되는데요. 즉 프로세스 퍼포먼스나 프로세스 퀄리티 모니터링 시스템, 어떤 시정 및 예방 활동들을 포함한 시스템, 그다음에 변경과 관련된 체인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다음 전반적인 퀄리티 리뷰, 그다음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들은 이제부터는 그 의약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죠? 마찬가지로 Q9에서 얘기하고 있는 퀄리티 리스크 매니지먼트 역시도 의약품 개발 단계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약품 개발이 되게 되면 이제 텍 트랜스퍼, 기술 이전 단계가 있겠죠. 같은 회사에서 R&D에서 GMP로 기술 이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다른 사이트, 다른 회사로 각각 이렇게 기술 이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 기술 이전 단계에서도 이 모든 것들이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그죠? 아까 Q12에서도 마찬가지 오전 세션에서도 여러 전문가들께서 뭐 마찬가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커머셜 매뉴팩처링. 우리가 알고 있는 이 GMP 프랙티스를 따라야 되는 단계들. 이 단계는 당연히 또 PQS, 지금껏 하고 있는 것처럼 PQS 단계가 적용돼야 될 것입니다. 어떤 Q10에서는 어떤 ISO적인 전략들도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ISO에서 우리가 퀄리티 시스템들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경영진의 어떤 책임 정도 이런 부분들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FDA 가이던스도 마찬가지로 경영진의 책임 부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퀄리티 시스템을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퀄리티 시스템의 4대 중요 요소로서는 결국 이제 경영자의 책임, 뭐 자원적인 부분, 그 다음에 제조 작업들, 그 다음에 평가 활동들, 이런 것들을 잘 함으로써 제품의 일관된 생산을 어떤 보증하고 품질 활동의 지속적인 보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경영자의 책임으로서 어떤 리더십이나 조직의 구조,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 시스템 구축, 품질 제일주의를 내세울 수 있는 이런 경영자의 책임이 중요하고요. 뭐 자원이라고 하면 교육된 작업자, 그죠? 검증된 시설이나 설비, 그죠? 그다음에 텍 트랜스퍼를 포함해서 아웃소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죠? 이런 부분들을 자원 관리라 하고요. 제조 작업은 당연히 제조와 공정 설계, 개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문서화된 시스템, 그다음에 작업 수행과 모니터링, 그다음 부적합 처리와 관련된 이런 사항들, 우리가 흔하게 지금 하고 있는 QBD 플러스 GMP 영역들을 다 포함하게 되겠죠. 평가 활동이라고 하면 적절한 경향 분석이나 내부 감사, 그다음 품질 리스크 관리, 그다음에 코렉티브 액션 앤 프리벤티브 액션 등 이런 활동들을 퀄리티 시스템의 주요 4대 요소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공정 성능과 제품 품질의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포함해서 우리는 제재 개발이나 기술 이전, 시판용 제조, 그다음 제품이 완전히 생산되는 마지막 단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재 개발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Q8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규제 기관과 내부 고객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 설계 공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기술 이전의 목표는 제품의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발되고 제조 작업장 내부에서 또는 외부로 제품이 이전되고 기술이 이전되는 이러한 단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판용 제조, 즉 커머셜 제조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제조의 목표는 제품의 실현, 즉 뭐 기술 이전 또는 제재 개발 단계에서 스케일 다운 모델이 되었던 랩 스케일이 되었던 이러한 것들이 시판용 제조에서 재현성 있게 그 품질이 구현될 수 있느냐, 또한 관리 상태에서 이것이 확립될 수 있느냐,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느냐,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시판용 제조를 검증하고 시판용 제조와 관련돼서 PQS를 지속적으로 지키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Q10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네, 다시 한번 대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의약품 개발 단계에서는 어떤 적절한 경영진의 책임, 그다음 PQS의 모델 주요 사항들, 촉진 사항들을 포함해서 의약품의 개발, 기술 이전, 상업용 제조, 제품의 종결 전체 부분에 걸쳐서 우리는 파마시티컬 퀄리티 시스템을 잘 지키고 그중에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핵심 요소들을 이 네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공정의 성능이나 제품의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코렉티브 액션, 프리벤티브 액션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요. 어떤 변경 관리 시스템이나 경영진의 어떤 그 참석이나 검토 이런 부분들을 핵심 요소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약품 전주기에 걸친 이런 그 품질 경영 활동은 의약품 전체, 즉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의약품의 개발과 기술 이전, 상업적 제조, 제품의 종결, 이 전체 상태를
통틀어서 우리는 PQS, 즉 파마시티컬 퀄리티 시스템을 잘 적용해서 유지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문서화도 중요하다. 이것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설계 기반 품질과 제품의 개발, 그 다음에 뭐 품질 위험 관리,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Q8이었죠, 그죠? 위험 기반, 이게 Q9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 조치와 예방 활동, 카파 활동이나 변경 관리, 이것을 포함한 게 이제 Q10에서 대부분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Q10에서 우리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품질 경영 절차들을 잘 활동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설명드리지만 설계나 개발 그리고 제품의 공정의 어떤 문서화 작업들, 그다음 원료나 자재에 대한 관리들, 부적 합의 처리들, 어떤 경향 분석들, 내부 감사를 포함해서 어떤 감사적인 활동, 자율 점검의 활동, 그다음에 시정 및 예방 조치 활동들을 품질 경영 절차를 잘 마련해 놓으면 Q10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세요?